가로도는 영상. 오늘 제가 리뷰해본 영상은 받침대가 오랜만에 안 나왔네요. 2,000원짜리 저번에 샀던 공룡화석 조립왕구입니다. 구매를 하고서 3세 이상이래 쓸 수 있겠지? 해보질 않았거든요. 이제 열어볼게요. 어떻게 여는 거니? 여는 것도 몰라. 무식하게 땡겨. 아, 돌리면 되는구나. 무식하게 땡겨는다 못했다. 이렇게 조립하는 게 들어있어요. 설명서였어. 신기하다. 그쵸? 유통은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아. 더 좋은데요? 우주등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. 큰일이다. 피규어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만든 아이들을 넣어가지고 보관해서 전구랑 같이 해가지고 우주등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? 근데 그러면 너희가 좀 팔기 좀 힘들네요. 우리 곰들이 보관해줄게요. 갇혀라. 화석이 되어버렸어요. 오메나. 오메나 화석이 되어버렸다. 이렇게 둡시다. 짱 귀여운데? 정말 그 날씨에서 하고 싶어. 일단 설명서가 잘 나와 있는데요. 네 종류 중에 저는 요 아이인 것 같거든요. 그나마 제일 멋있었어요. 종류가 있는데 솔직히 다 별론데 UI가 제일 잘생겼어. 파라사우스 롤루프스. 제 스타일이라 색깔에 맞춰 사면 되거든요. 이 색깔이 이거라 이걸로 사왔어요.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. 근데 설명서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나 하는 것 같은데 색깔이 변화를 기다릴 수 있어서 조립을 해서 금액이 일단 2,000원밖에 안 된다는 것부터 해지 아닐까요? 다리뼈인 것 같죠? 척추뼈, 꼬리뼈예요. 그러면 요게 여기겠죠? 제가 이거 안 보고 해볼게요. 설명서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굳이? 약간 이런 느낌? 금방 하지 않을까요? 아니 그냥 뭘 이거 애기통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아 이렇게 여기구나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. 구멍만 잘 찾아가지고 구멍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시끄러우면 해도 안 돼. 어쨌든 갈비뼈 여기도 갈비뼈죠. 쉬운데 생각보다 금방 하겠어요. 아닌가? 그 말이 나오자마자 무섭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못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구멍 두 개 이렇게 생긴 말이었죠? 귀엽네. 그럼 얘도 여기겠네. 그쵸? 딱 맞아.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. 벌써 이렇게 돼 있죠? 두 개 이으면 되죠? 너무 쉽죠? 맞나? 이게 아닌데? 가운데 뭐가 또 있겠죠? 이 꼬리뼈랑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? 그쵸? 척추뼈, 꼬리뼈. 아닌가? 맞나 보다. 맞나 봐요. 그러면 요 뼈대 지지대인가 이게? 이게 지지대인 것 같거든요. 그쵸? 아닌가? 맞나? 대충 맞는 것 같은데?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어볼까요? 안 맞는데? 맞나? 애매한데? 여기 뼈.. 아 여기 몸통에 구멍이 나있네. 몸통부터 해볼까요?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? 아닌가? 요건가? 여기 앞에 뼈? 아닌데 사이즈가 안 맞는데? 반대쪽은 맞는 것 같아. 맞겠죠? 맞는다. 뭐 설명서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이름 또 빠졌어. 사이즈가 아니야 안 맞나? 애매한가? 아닌가 봐. 이건가? 아 여기에서 맞나 봐요. 여기 턱 맞아. 헷갈리네 벌써. 끝났네. 아 잘 빠지는 건가? 반대쪽에 있어야지 안 빠지나? 이쪽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여기까지?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.
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? 그래야 잘 맞나? 맞물리겠다. 그런 것 같은데요? 그쵸? 방향이 틀렸나? 방향이 반대방향인가? 애매한데? 맞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이? 잘 안 들어가나? 딱 소리가 나야 되는 것 같은데? 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? 제가 잘 조립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이게 구멍이 맞는데 잘 안 들어간다든지 제가 힘이 없다든지 뭐 요령이 없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. 근데 여기 넣는 거 맞는 것 같고 구멍은 이 위치가 맞아. 근데 뼈가 여기 잘 안 들어가. 이런 왜 2,000원짜리인지 알겠는걸? 내 조립신도 허접한 걸 수도 있어. 애매한데? 똑같은 자리에 안 들어가나? 일단 이건 패스할까요, 그러면? 여기는 맞거든요, 일단. 반대쪽도 맞는 것 같은데. 그럼 다리. 다리 쪽. 이게 자리겠죠? 다리가 긴데. 하, 어디다 두지? 슬슬 어려워지고 있어. 너무 어려운데, 갑자기? 이것도 뒷발. 앞머리. 머리뼈, 이빨뼈 같은데? 이빨뼈도 해줄까요? 이렇게.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공룡화석뼈에 맞춰서 아 이거 분해해서 넣기 전에 하는 건가 보다. 그쵸? 턱관절부터 먼저 연결하고. 근데 이게 고정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. 이렇게 해놓고 고정이 잘 안 돼. 그래서 너무 슬픈데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렇게 넣어서 잡은 상태로 여기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. 이렇게 하고 여기가 맞거든요. 지금 보면은 위치가 딱 맞아. 맞는데 잘 안 들어가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머리도 같이 끼우는 것 같아요. 구멍에. 근데 구멍이 잘 안 보여. 그리고 턱관절도 잘 안 돼. 에이 어려워. 왜 2,000원짜리인지 뭔가 알 것 같은 느낌? 약간 아쉽다. 이 마무리 부분이 잘 안 돼 있어. 근데 약간 꾹 누르면 될 것 같아. 됐다. 약간 뼈가 헐렁헐렁하네요. 충치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2,000원치고 퀄리티는 좋아. 여기 이빨 닦아줄 것 같아. 치아에 ASMR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내가 만드는 거는 아, 머리 갖다 놓는 건가 봐요. 이 동그란데.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데 아이 머리 그 넣기 전에 또 할 거야. 조금 머리뼈를 또 쪼개야 된다는 슬픈 전설이. 머리뼈를 조금 쪼개서 동그란 데 넣고요. 됐죠? 다시 집어넣어요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몸통이 길어서 멋있어요. 그래도 나름 멋있다 내 기준. 그리고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턱뼈 또 돌아가. 또 시작이. 턱뼈 빠졌어. 됐어. 이게 좀 애매해요. 퀄리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2,000원짜리 치곤 조용하긴 한데 잘 부서져가지고 고정도 잘 안 되고. 아 애매하네. 일단 턱뼈를 맞춰서 집어야 되는데 조립하는데 한참 걸리겠는데요 이거? 머리뼈 들어가는 거냐 왜 안 들어가냐고. 일단 턱뼈부터 다시 고정하고 이게 잘 안 돼. 머리부터 뒷머리를 좀 고정시켜야지 몸도 고정되는 것 같거든요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닫고 여기 좀 꽉 눌러야 더 안 들어가나? 뚫어서 집어넣어야 되나? 아닌데?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? 아, 일단은 해봐. 몰라. 꽉 눌러야 꽉 이렇게 꽉 눌러야 돼. 그래야 그나마 이게 맞춰지거든요. 이렇게 해갖고 접착제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? 너무 허술해. 2,000원어치라 가격이야 상관이 없나? 내가 똥손인 건가? 이게 이쪽인 것 같아. 반대쪽인 것 같아요. 위치가 팔, 다리 위치가 그렇거든요. 딱 봤을 때. 근데 이게 여기가 맞는 것 같고요. 그러면 위치가 여기가 맞는 것 같고 반대로도 이제
넣어야 되니까 얘가 여기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위치가 또 애매해. 애매한데. 아이고 이런 난리 났네 지금. 일단 여기가 두 개가 되니까 왜 이렇게 안 고정돼. 반대로 넣어야 고정이 되나봐요. 힘든데. 생각보다 여기 위치가 맞나? 아니야 이 위치? 여기 위치 맞나봐요. 이렇게 딱 눌러줘. 어, 고정됐다. 생각보다 좀 더 쉬웠어. 지금 설명서 안 보고 잘하고 있죠? 근데 이 고정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죠? 턱뼈 빠졌죠? 또 난리 났죠? 턱뼈 또 고장났죠? 이 설명서 안 보면 안 되고 가죠? 망했죠? 근데 여기 이제까지 와서 안 했는데 안 보고 있는데 보고 할 순 없잖아 그쵸? 내 자존심이 난리 문제라고요. 나랑 고정은 됐다. 목뼈가 너무 헐렁거려서 흔들흔들거려. 조금 마음에 안 들어.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. 안에다 넣어야 되나? 뭐가 안에? 근데 아닌데? 아씨 애매해요. 애매합니다. 그리고 뒷다리도 해줘. 꼬리는 제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까 저번처럼 꼬리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연결이 될 것 같은데. 꼬리뼈까지 여기 앞뒤로 위아래로 여긴 좀 쉽네. 뒷다리만 달아주면 되거든요. 뒷다리는 여기 이렇게 교차하는 거니까요.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맞는 것 같아. 생각보다 빨리 만들었다. 지금 10분 안에 만들었어. 지금 11분이구나. 20분 안에 만들었어. 말바꾸기 이렇게 대충 해서 완성된 것 같습니다. 공룡 나만의 공룡 완성. 근데 발이 이상한데?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발이 거꾸로기였나? 거꾸로기였나요? 아닌데? 맞는데? 설 수가 없는데? 근데 제대로 못 뜨는데? 아니 발이 반대쪽인 것 같아. 아니 잘못 낀 것 같아. 죄송합니다. 어쩐지 위치가 좀 이상하더라. 이게 맞네 이게 맞네. 발이 꺾였어. 조금 웃긴데? 이렇게 넣고 위치가 잘 보고 넣어야 돼. 넣는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넣긴 넣어야 돼. 이렇게 끼워 넣을까요? 안 들어가니? 들어가. 아까 잘 들어갔잖아. 왜 또 안 들어가? 내 속을 썩이는 그게 저는 나의 아까 그 공룡 이름 기억 안 나. 아까 어떻게 넣었어? 나 힘들게 넣었는데 들어가는데? 에이씨 힘들다. 힘들어서 여기 나고 같아. 그럼 안 돼. 다리가 여기. 그럼 여기도 여기 들어가야 돼. 통과가 왜 안 될까요? 꼬리 덜 좀만 더 넣어. 덜 넣을까?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? 위치가 애매해.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는 게 맞나봐. 맞겠죠 이게? 그냥 옆으로 왼쪽 오른쪽 균형 맞춰서 갈비뼈도 균형 맞춰서 꼬리도 균형 맞춰서 꾹 눌러주면 완성이 됐습니다. 앞다리가 너무 튀어나왔는데 뒤로 들어가자. 너무 앞으로 고정됐어. 부러지겠어. 잘못 넣었나 본데요 다리를. 아 진짜 다리 너무 어려운데?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리가? 얇은데? 이거야 다시 해야 돼. 이게 맞고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반대로 껴줘야 돼. 맞는데 됐다. 힘들게 끼웠다. 다리가 너무 엉성한데요. 안 보고 끼우니까 더 잘 끼워졌어 심지어. 보고 끼운 게 아닌데 더 잘했어. 드디어 완성했어. 14분 안에 완성. 그래 20분 안에 완성. 2000원치고 퀄리티 되게 좋아. 귀여워. 색깔도 도색하면 또 짱 예쁠 것 같아. 아, 힘들었다. 설명도 안 보고 있는데. 근데 이거 봐도 지금 머리가 고정이 잘 안 돼서 빡치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. 근데 도안에서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머리가 자꾸 잘 돌아가. 접착제로 붙여야 돼. 그거 아니면 괜찮다. 아니, 머리 자연스럽게 움직이라고 깨는 건가? 너무 자연스러운데? 일단 완성했고 접착제를 좀 붙여줍시다.
하면 내가 너무 불쌍해. 자꾸 녹아지고 막. 짜라잔. 머리를 붙여줍시다. 머리만 붙이면 뭐 번에 안 되겠지? 짜고 굳이. 고정시키기. 좀 눌러서 고정시키고. 꼬리뼈나 이런 보이는 부분만 접착제로 고정을 시켜줄게요. 뿌리가 은근 잘 되거든요, 이거. 갈비뼈랑 이게 좀 나중에 부서질 수 있는데 부서지지 않게 군데군데만 해줄게요. 너무 많이 했나? 아니야, 괜찮아. 이 정도는. 아이고, 나 발에 묻었어, 접착제. 이거 이불에 묻으면 안 되는데. 대단하다. 아, 다 흘러, 망했어. 도착제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. 흘러, 흘러. 큰일 났네. 그래도 다리 졸려서 다행이다. 입에 졸렸으면 진짜 안 닦여갖고 개고생했을 텐데. 어쨌든, 나름, 도착제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. 조금밖에 안 남았으면 이거 계속. 도착제는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좀 치워줄게. 강아지 있는 데다 치워줄게. 성분 날아가면 안 되는데. 우선은 이렇게 해서 무척제를 붙였습니다. 전체 떨어져도 여긴 괜찮아요. 저 피시타포 같은 거라. 여긴 괜찮아. 흰색 부분은 내 다리랑 침대에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. 왜냐면 다리에 좀 묻어가지고 빼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요일에 접착제랑 뚜껑에 막 제대로 안 닫혀. 뚜껑이 이렇게 닫혀야 돼. 아, 가운데를 잃어버렸나봐. 잘 안 들어가. 일단 막아놓고, 강아지들이 주워보지 않게 잘해봅시다. 됐어요. 발에 물은 거, 희석시켜서 닦아내고요. 아무튼 이렇게 나를 완성했습니다. 만납이 들어지면은, 저 통 안에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할게요. 그래서 오늘은 공룡화 덕구리였나?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? 이미 버려버린 공룡 키트 완성.